기본으로 찍어드리니까 사진으로 나오시면 바로 쫓겨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누군가의 소중한 기회를 알차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정석에게 해주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 좋습니다. 자, 일단 압도적으로 남성분들의 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유정석씨 한 분을 골라주십시오. 이분 가운데 패딩 아, 예, 나오세요. 자, 좋습니다. 자, 가운데 쓰시고.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도 무명 가수 하고 있는 임성수 네. 나이따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성수? 나이따라고 합니다. 나이따? 나이따요. 나이따? 임성수 네. 나이따? 네, 장난스럽게. 아, 이름을 아예 그렇게 쓰고 있어요? 네, 임성수 실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이따. 네. 나이따는 약간 채널 이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홍보. 네. 임성수 나이따. 네. 아, 저 유정석 씨 만났습니다. 저 어떤 부탁을 해볼까요? 아, 저는 그, 사실 락발라드를 저도 좋아해가지고. 네. 그, 혹시 DK 심이나 발걸음 같은 거 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 뭐 아시는 곡이면 네, 뛰어서 한번. 아, 두 곡을 모르시고. 아, 그, 이미 슬픈 사랑이나 형 이런 거 아시나요? 형 괜찮아요. 형. 응급실 아시나요? 응급실. 자, 제가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유정석 씨의 혹시 뭐 애창곡이 혹시 있습니까? 아, 같이 한번 노래 부르고 싶대요. 질풍가도도 괜찮아요. 아, 질풍가도 괜찮아요? 네. 질풍가도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왔다 갔다. 맞았어요. 왔다 갔다. 예, 목소리 들으니까 고음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아니시다. 질풍가도 본인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나요? 네.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네. 나쁘진 않았고. 아, 그래. 다들 막 벌써부터 일어나고. 네. 춤추고 막 그랬군요. 네. 가능하겠습니까? 네, 어떻게 진행은 본인이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럼 눈빛으로 너 해라 나 해라 두 점을씩 하면 될까요? 아니면 네 점씩 할까요? 자, 스타트는 본인이 하고요. 아, 네. 한 손에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좀 받아줘서 힘듭니다 할 때 서로 쳐다보는 걸로. 네. 눈빛을 주면 받아서 가는 걸로. 네, 좋습니다. 자, 질풍과도 음악 주세요. 나 이따부터 나에게 질풍 가슴 어우, 너무 잘. 혹시 이걸 듀엣곡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입니까? 네. 아, 유정수 씨의 첫 듀엣곡이에요. 아, 듀엣곡을 부른 분이에요. 대단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실력이 어떤지 조금 그래도. 아우,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습니까? 예, 좀 부족한 점은 없었습니까? 예. 영수 씨 너무 긍정맨 아니에요? 아, 예. 너무 잘했어요. 그래.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눈빛을 나중에 저 주고받고 이렇게 편해졌는데 주변 안 되는 곳에서 한번 쳐다보셔가지고 유정석 씨가 한번 놀랬던 무슨 포인트인지 알죠? 아, 예. 이런 내 모습 이렇게 하더라고. 불러내라 말하세요. 그런 부분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아, 진짜요? 자, 이거 나왔는데 혹시 뭐 방송이니까 뭐 누구 혼자 오셨나요 혹시? 또? 저 일부러 혼자 왔습니다. 일부러 왜 혼자 왔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보면 제가 긴장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괜찮아요? 네, 녹화하려고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녹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좀 노리고 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잘 노렸어요. 사진 한번 찍을까요, 그래도? 네? 인증샷? 예, 정성 씨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찍어드릴까요? 아니면 본인 스티커로 할래요? 찍어주시면. 오케이, 오케이. 별짓을 다 합니다, 제가. 자, 한번, 그래도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좋아. 좋습니다. 자, 이름 쓸까요, 이름? 이름 써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자, 이름 바닥에 있습니다. 자.
야, 뭐 이게 좀, 처음 같이 이 노래 듀엣 해봤다. 이런 곡이 좀, 이 부분이 오늘 좀 기억남는 부분이 아닐까. 선생님한테도. 예. 좋습니다. 자, 임성수 씨였고요. 자, 해주세요. 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 또. 자. 요 분도 아까부터 계속 손들고 계셨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앞으로 한번,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뚝딱이 PD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 뭐해 지금 빨리 구독해.